18장을 보세요. 자장이 문할, 영윤 자문이 삼사위 영윤호대, 무희색하며 삼이지호대, 무온색하여. 자장이 묻기를 영윤 자문이, 영윤은 초나라 벼슬 이름인데, 지금 말하면 총리예요. 우리나라 총리. 총리직에 있었던 자문이라는 사람이 삼사위 영륜호대 세번 벼슬길에 나아가 영륜이 되었으되 이게 지금 말하면 세 번씩이나 총리가 되었으되 무희색하며 기쁜 빛이 없었으며 삼이지호대 무온색하야 세번그 영륜직에서 쫓겨났는데도 온색 성낼 온자거든 성낸 빛이 없어서 성낼 온자라고도 할수 있고 서운하게 여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서운한 빛이 없어서 구 영륜지정을 필이고 신영륜하니 하여하니 있고 옛날 영륜이 하던 정치를 반드시 새로 부임해 오는 영륜한테 고해줬으니 하여하니 있고 어떻습니까? 말 충의니라 말하기를 충의니라 참 충성스럽다. 말 인의호이까? 아 그렇다면 인이라고 합니까? 인하다고 할 만합니까? 말 미직해라 언득인이리요 알지 못하겠도다. 어찌 인이라 하겠는가? 큰 인일 수가 있겠는가? 영륜은 관명이니 영륜은 관직의 명칭이니 초상경 집정자야라. 초나라 상경으로서 정치를 잡은 자다. 오늘날 말하면 총리쯤 되는 거죠. 자문의 성은 투요. 자문의 성씨는 투씨고 명은 누오도니. 이름은 누오도예요. 곡이라고 안 읽고 누라고 읽어요. 기 위인야 희노 불령하고 물아 무관하야 그 사람 댐디미가 희노 불령하고 기쁘거나 성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물아 무관하야 물은 다른 사람이고 아는 나거든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에 사이가 없어서 지유 기국이 불지기유 불지유 기신하니 지유기국, 그 나라가 있음만을 알고, 그 몸이 있음은 알지 못하니, 기충이성이라 그 충성스러움이 아주 성대하다. 고로 자장이의 기인이라, 그러므로 자장이 그 인을 의심한 거야. 그 사람이 인자한 사람인가라고 의심을 했단 말이죠. 연이나 기 소이 삼사 삼리 고신 영륜제 그러나 그세번 벼슬을 하고 세번 그만 연이나 기 소이 삼사 삼리 고신 영륜제 미지 기개 추러 천리 무 인욕지사야라 그러나 그가 세번 벼슬을 하고 세번 그만두면서 새로운 영륜에게 고해준 것이 다 천리에서 나와서 무인욕지사,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는 것인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자연이어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시로 부자 단허 기충이 미허 기인야시니라. 이렇기 때문에 공자께서 다만 그의 충만을 허여하고 그의 인을 허여하지 않으신 까닭이다 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장이 문할 영륜 자문이 삼사위 영륜호대 무희색하며 삼이지호대 무온색하야
부영윤지 정을 필이 곱신 영윤하님 하여하니 있고 제왈충의니라 왈인의 호잇가 왈비지케라 언득이니리요. 영유는 관명이니 초상경 집청자야라. 자문의 성은 투요 명은 두오도니 기윈야이히노 불형허고 무라 무간하여 지유기국이 불지유기신하님 기충이 성의라 고로자장이 의기니라. 연이나 기소이 삼사성이 고신영윤제 미지기케추로철리 무인욕지사야라. 시로 부자탄허기충이 미허기냐시니라.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최자, 시, 책은 이언을. 이 최자라는 사람이 시, 책은. 책은은 제나라 임금이지요. 제나라 임금을 시해하거늘. 이 시자는 이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것을 시라고 해요. 같은 레벨에서 죽이는 것을 죽일 살 이렇게 쓰지요. 여기는 시해한다 해서 시는 아랫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시라고 합니다. 진문자 유마 천승이라니, 아니 유마 십승이라니. 그때 당시에 진문자라는 사람이, 진문자라는 사람도 똑같이 제 나라에서 대부표수를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 현대말로 한다면 똑같이 장관급 레벨에 있던 사람인데 그 중에 최모라는 사람이 지금 말하면 대통령을 시해하거늘 그 조정에 같이 벼슬살이하던 진문자라는 사람이 유마 10승이라니 말 40마리를 가지고 있었더니 지금 말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40채를 가지고 있었더니 그런 뒤에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문자가 유마 십승이라니 그러니까 십승의 말이 있었다니 이 승자는 수레를 끄는 것을 이제 승이라고 하는데 수레는 말을 네 마리가 한 수레 한 대씩을 끌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 있는 것을 참마 밖에 있는 것을 복마 해서 양참 양복 해가지고 네 마리가 끌었어요. 그러니까 10승이면은 40마리예요. 지금도 말 한 마리에
보통 한 1억쯤 간다고 하니까 40마리면 한 40억쯤 되네, 그죠? 그랬었는데, 기이 위지하니. 버릴 기자죠? 버리고서 위지. 여기 위자는 떠나갈 위자예요. 제 나라 조정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에이, 이 조정에서는 벼슬살이 할수 없네. 그렇게 마음먹고서는 떠나가 버렸어. 그리고서는 다른 나라로 갔겠죠? 지어 타방하야, 지는 이를 지자니까 다른 나라에 이르러서, 즉, 왈, 유오대부 최자야라 하고 위지하며, 그 나라 가서 가만히 정치 돌아가는 걸 보니까, 거기도 또 최자와 같이 그렇게 못된 대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 같을 유자예요. 우리 대부 최자와 같다라고 하고, 응? 말하고, 저 가로발자, 위지하며, 떠나가며, 그 나라 가서 변사리 하려고 갔다가 또 떠나가 버리며, 지일방하야, 즉 우왈 유오 대부 최자야라 하고 위지하니. 그리고 또 여기 지자 갈지자지요. 또한 나라에 가서 곧또 말하기를, 에이 저 사람들도 우리 대부 최자와 같구나라고 말을 하고 위지하니 떠나가 버리니 하여 하니 있고 어떻습니까? 쉬운 일 아니지요? 조정에서, 지금 말하면 그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하던 장관급 그 레벨에 했던 한 사람이 그 시혜를 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에이,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이 조정에 몸담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이 나라에 다 버려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다른 나라로 가서 가만히 보니까 또 거기 있는 행정 관료들이 하는 짓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내가 참그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는 짓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거기도 또 버리고 또 다른 나라로 또 가봤대. 다른 나라 가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 사람은 깨끗한 것을 자기가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조정에는 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자장이라는 제자가 이게 바로 어진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닌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공자님께 여쭤본 거예요. 자왈 청의니라. 그러자 공자님 답변에 청의니라. 맑을 청자지요? 그 사람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구나. 왈 인의 호이까? 묻기를 인의 호이까? 인자하다고, 어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왈 미직해라 언득인이리요. 대답하시기를 미직해라 알지 못하겠도다. 어찌언자예요? 어찌 인이라 하겠는가? 그렇게 한 것은 청, 맑을 청자, 청백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최자는 제 대부니 명은 저라. 여기서 말한 최자라는 사람은 제 나라 대부뼈슬을 하던 사람인데 이름은 저라는 사람이다. 제군은 장공이니 명은 광이라. 그때 최자라는 사람한테 마저 죽었던 그 사람이 바로 제군이지요. 제 나라 임금은 제 나라 장공이라는 임금인데 명은 광이라. 그 임금의 본명은 빛날광자 광이었다. 진문자는 역제 대부니 명은 수무라. 여기 말한 진문자라는 사람은 또제 나라 대부였었는데 명은 수무라. 이름은 수무라는 사람이다. 십승은 사십필야라. 여기 십승이라는 것은 40마리를 말한다. 말을 세는 단위가 필이지요.
위는 거야라. 여기 위지하고 할때 위자예요. 위는 갈 것자 떠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 결신 거란하니 가위 청이라. 이 문자가 진 문자가 결신 결자는 깨끗할 결자예요.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란 혼란한 그런 상태 좀 혼란한 나라에서 거 떠나가 버리니 가위 청이라. 그 맑을 청자 맑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연이나 그러나 미지 기심이 과견의리지 당연히 능 탈연 무소누호와 억 부득이여 이해지 사이 유 미면어 원회야라. 그렇지만 그 진문자의 본심이 어딨는가 그것을 한번 짚어보면 미지 기심이 그 마음이 과연 의리지 당연 의리의 당연함을 보고서 능 탈연 무소누호와 능이 탈연이라는 것은 옷을 벗듯이 그러니까 훌훌 떨쳐버리고 그렇죠? 훌훌 떨쳐버려서 누호 누는 누 마음에 누가 된다 그러지요? 그 누한 바가 없는지 알지 못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알기 쉽게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의리에 맞지 않다 해서 훌훌 털어버리고 떠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어 이해지 사이 이해의 사사로움에 부득이해서 떠나가긴 하지만 유 미면어 원회야라 그러나 오히려 원망하고 뉘우치는 데에 면하지 못했는지는 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지. 무슨 얘기냐면 이 더러운 조정에서 같이 벼슬살이 한다는 자체가 더럽고 힘들고 참 그래서 떠난다. 훌훌 옷 벗고 떠나듯이 떠난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이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자기한테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고 한다는 그런 개규심을 가지고 떠났는지 알 수가 없더라 이거죠. 고로 부자 특 허기청이 불허기니라. 그래서 부자께서는 공자께서는 특은 다만 그런 뜻이에요. 다만 허기청 그 청렴함만을 허락하시고 불허기니라. 그의 인자함 그가 인한지 어진 사람인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다 이거죠. 우는 문지 사호니 왈 당리 무 사심즉 이니라. 나는 문지 사호니 스승님께 문지 듣자호니 이 주자의 스승은 이 이연평이라는 분인데 본명은 이동이라는 분이고 호는 연평 선생이에요. 그 스승님한테 듣자하니 당리 무 사심즉 이니라. 여기 당자는 당할 당자예요. 이치에 당해서 이치에 합당하게 이치에 합당하고 무사심 사사로운 마음이 없은즉 이니라. 천지 자연의 대법칙이 뭐 하겠다라는 의도도 없고 사적인 마음도 없지요. 그래서 그 사심이 없는 것이 바로 인이다 이거죠. 금 이시 관 이자리 사하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 당리 무사심즉 이니라 하시니 그런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 선생님 말에 비추어서 가만히 보면 이렇다 이거죠. 금 이시 관 이자리 사하면 이제 이것으로서 요 선생님 말씀하신 그 잣대로서 관 이자리 사하면
두 사람의 일을 환 살펴본다면 속이 제 행지고를 약 불가금이나 비록 그 제지고 행지고 그죠? 제 행지고예요. 제 행지고란 것은 제어하고 행동한 제 행이란 것은 자신이 거기 나서지 않고 딱 그쳐서 했던 그 행동의 고차원적인 것, 그 높은 것을 약불가급이나 응? 미칠 수 없는 듯 하나, 따라잡을 수 없는 듯 하나, 아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떠나간 것은 아주 훌륭하나, 그런 뜻이죠. 연이나 개, 미유, 이, 견기, 필, 당어리, 진무, 사십녀라. 그러나 다, 이 두 사람이 다 미유, 이, 견기, 필, 당어리, 그들이 반드시 이치에 합당해서 진무사심, 참으로 사심이 없는지는 미유이견, 볼 수가 없다 이거지. 그 사람의 본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는 참으로 볼 수가 없다 이거지. 그렇거늘 자장이 미식 인체의 여러 구나라야. 그런데 자장은 인체, 인의 본체를, 그죠? 인의 본체를 미식, 아직 알지 못해서, 확실히 알지를 못해서, 여러 쿠나라야, 구자는 구차할 구자고, 난자는 어려울 난자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구차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구난이에요. 구난하는 것에 열, 기뻐해서. 기뻐해서 수의 소자로 신기대자하니 드디어 작은 것으로서 사실 이 두 사람이 작은 선행일 뿐이지요. 그 작은 것으로서 신기대자하니 그 큰 것이라고 믿었으니 이 큰 것은 인을 큰 것이지요. 부자지 불어야 의제로다. 그러니 공자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이 마땅하도다. 독자 어차의 갱이 상장 불지기인과 후편 인즉오 불지지어와 여 병여 삼인과 이재지사로 관지즉. 그러니 이 독자들이 즉 글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어차에 이 자리에서 갱이 상장 또다시 저 위에서 말한 불지기인 그 인한 줄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한 저 위에 말한 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옹이라는 인이 불망이다. 옹이라는 사람은 어질기는 하지만 인이 불영 어질기는 하지만 말재주가 없다라고 한 그 자리 또 그 맹무백 문 자로 인호와 맹무백이 자로는 어딘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자리에서 공자님의 답변이 풀지기인 그가 어지른지는 모르겠다라고 한 그 답변과 후편 요 뒤에 인즉오 풀지지어 이 14장에 나오는 헌문편에 있거든요. 극벌 원욕, 이 자랑을 능히 자랑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헌문편에 있는 그 구절. 그러니까 그 구절에서도 오 불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신 그 자리. 그러니까 알지 못하겠다 한 그 말은 허락할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 그것과 병여 삼인과 이제 저 뒤에 편 미자편에 나오는데 미자와 기자와 피간 이 사람들은 참으로 인한 사람들이다라고 허락을 했어요. 함께 여 삼인 세 사람한테 은유 삼인이라서 은나라에는 세 분의 인자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허여한 그 자리 여기는 인정한 자리죠. 그것과 이재지사로 이제는 백이숙제지요.
백이숙제도 허락을 했거든. 구인득인이라 했거든. 인을 구하여서 인을 얻었다라고 인정을 하셨거든. 그 자리로 관지즉 살펴본 즉 피차 교진이 저와 이것이 서로 다 해서 인지위의를 가시기라. 인이 인의 의리됨을 가히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무엇이 인인지 그것을 참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금이 타서로 고지하면 이제 다른 책으로서 살펴볼 것 같으면 자문지 상초에 아까 다른 나라로 갔다고 했지요? 영륜 자문이? 근데 그 자문이 상초 어디로 갔냐면 초나라로 갔네요. 자문지 상초에 자문이 초나라에 가서 재상을 할 적에 여기 상자는 거성 이렇게 표기됐는데 이것은 재상으로 타다 그런 뜻이에요. 소모제 무비 참왕 활하지 사요. 그 자문이라는 사람이 가서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를 초나라 국무총리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소모제 즉 도모한 것이 무비 참왕 참왕이란 것은 왕을 참남되게 여겼다. 즉 왕을 깐봤다 그런 말이에요. 왕을 깐보고 활하 그러니까 하나라를 어지럽힌 즉 중하지요 하는 중한데 문명의 중심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어지럽히는 일이 아님이 없었고 문자지 사제에 또 문자가 제 나라에서 벼슬을 할 적에는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기실 정군 토족질이라고 이미 정군 임금을 바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신하의 직분인데 그게 바로 정군인데 임금을 바르게 가게 하지 못하고 토적 적들을 토벌하는 의리를 이미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위로는 임금을 바로 잡지 못하고 아래로는 그 여기 말한 그 아까 그 최저라는 사람이 임금을 죽였던 그런 것을 다스리지 못했다 이거예요. 오 불수세이 부반어 재원하니 또 불수세 몇 해 되지 않아서 또다시 제 나라에 돌아왔으니 무슨 얘기냐면 다른 나라로 갔다가 에이 우리나라 최대부가 갔다 이렇게 하고서는 머지않아서 또 제 나라로 돌아와 버렸대. 그랬은즉 기불인을 역하게느라 그가 어질지 못한 그 마음자리를 역하게느라 또한 볼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이라는 공부가 쉬운 게 아니다. 그 아무데나 인정한 자리가 아니다. 그런 자리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최자의 시체군이 오늘 진문자유마십승이러니 기위지하고 지어타방하여 즉괄오대부최자야라고 위지하며 지일방하얀 즉 우왈오 유오대부최자야라고 위지하니 하여하니 있고 자왈청은이라 왈인의 호잇가 왈미지케라 언득이니리요 최자는 제대부니 명은처라 제군은 장공이니
명은강이란 진문자는 역체대부니 명은수무라 십승은 사시필야람 위는 거야람 문자의 결신 거란하니 감히 청의나 연이나 미지 기심이 과견의리지 당연히 능타련 부소 누호압 어푸득이야 이해지사이 요미면어 원회야란 고로부자 특허기청이 불허기니란 우는 분지사호니 말탕니 부서심즉 이느이란 금이시관이자지사면 수기쟁지구를 약불가금이나 연이나 개미요 이견기필탕어리 진무사심야람 자장이 미식인체이 여러 구난하얀 수이소자로 신기대자니 부자지 불허야의 의제로담 독자의 어차의 갱이상장 불지기인과 후편인즉 오불지지여와 병여사민관 이제지사로 관지즉 비차교진이 인지위의를 가식의람 금이 타서로 고지하면 자문지 성초에 소모제 무비 차망 활하지서요 문자지 사제의 기실 정군 토적지의하고 오불수세이 부판어 제언허니 즉히 불인을 역하견의라